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아 방송 뉴스 서유경입니다. 진주시 상평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주민자치 특성화 사업인 골목 마실길 조성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상평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풀나풀 골목 꽃길 조성 사업과 산들산들 골목 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특성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편백나무 90그루와 꽃을 화분에 식재하고 관내 상가와 골목에 배치해 주민들이 집앞 골목길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편백나무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박경림 상평동장은 참여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지친 주민들이 아름다운 골목 마실길을 걸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고 침체된 골목 상권이 활기를 찾으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